할렐루야.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희미해져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 그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기준 없이 하나님 사랑에 벗어나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우리 회개하시면서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세상 기준 따라 세상에 머무르기 좋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내어 주님의 사랑에 머무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공간과 예배 가운데의 주의 성령을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그 살리는 그 역사들,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직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에 머무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 그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의 가만히 서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받을 수 없는
하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목 놓아 울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당신의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힘, 다시 건져주시는 주님의 힘, 다시 걸을 수 있는 주님의 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주님의 힘이 아버지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 예배를 지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가득가득 메워주시는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득 메워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요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현실 속에 쌓여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성령의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철저하게 낮아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주여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주여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가능하시면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예배 다 마친 뒤에 저와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후에 꼭 가져가셔서 조촐하시더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 학부모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귀한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광고인데요, 9월 28일 토요일에는 RVA 섬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섬김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벌써 몇 년째 그 RVA라는 학교를 섬겨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섬김을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요. 보니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모여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에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했어요. 예배도 같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예배를 드리면 함께 강력하게, 또 우리 코리안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학교에서도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날 식사를 다 마치고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섬김에 우리 성도님들 좀 부탁드리고요. 아, 저는 음식을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팀 싱어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세계 선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RVA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 그 모얄레 땅에서 지금 납치되어 있는 두 분을 위해서 계속 저희 교회는 오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자율 기도회로 진행이 되어지고 가족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입장에서는 그 기도 한 자락, 그 목소리 하나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전 10시에 이 성전에서 음악이 틀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과 사연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노력과 삶과 그 열정과 젊음과 생명을 받아주시사 아버지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이 시간이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점령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크게 읽을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은요 한 목사님이 나오고 한 청년이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그 헬스장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막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내가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부위를 그렇게 운동을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똑같은 운동을 했어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똑같은 부위를 운동을 했는데 똑같은 시간을 운동했는데 실제로 몸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된 탄탄한 근육질의 모습으로 그 몸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 목사님은 헬스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저 소위 흘러내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막 내가 여기 이 세이코랑 뭐가 다른 거냐고 도대체 막 하면서 화를 내셨는데, 왜 다를까요? 몸이 왜 다를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같은 부위를 운동을 하고 같은 무게를 들지만 운동했다는 사실이 무절제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운동했기 때문에 더 먹는 것을 절제하고 충분한 잠을 자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삶을 더 다스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게 사셨고, 한 사람은 내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먹는 것도 절제해야지,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몸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으로 운동을 해도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일주일간의 삶을 무절제한 삶, 내 마음대로의 삶, 내 자아를 추구하는 그 삶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삶을 정리하고 내 인생과 내 생활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한 것이 나의 무절제하고 죄악을 탐닉하는 삶에 정당성을 주진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듣고 이해했으니 이제는 내 삶을 다스려야지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MBTI가 있습니다. 아세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건데, 유행 좀 지났나요? 있습니다. MBTI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현실형이냐 상상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계획형이냐 즉흥형이냐 이렇게 나누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만든 툴인데요. 여러분, 저는 MBTI가 뭐게요? 1부 때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2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뭘까요?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일까요?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뭐 ESTJ입니다. 당신은 INFP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렇게 MBTI를 한 사람들의 두 부류를 보게 돼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냐?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내 약점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달라고 배려를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나한테 좀 맞춰. 나 원래 그거 잘 못해. 이건 내 약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한테 좀 맞춰 하면서 남에게 강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성격 분석표를 보고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세요? 목사님, 저는 F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T적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아니, 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성격 유형 검사표를 볼 때 기준이 다른 거예요. MBTI를 볼 때 이유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용도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는 이 기준의 변화예요. 이 관점의 변화라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의 변화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주님이 원하셨던 진짜 변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악한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그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방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진정한 기준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삶의 동기와 이유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전부 다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일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봉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몇 년 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막 방송에서 추모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그 거장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분을 추모하는 영상,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 인터뷰하던 그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산을 오르는 게 목적인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게 목적인 사람은 다를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것이고 준비물이 다를 것이고 준비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킬리만자로가 가까이에 있는 케냐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시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점과 목표점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과 목표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점은 천국이 아니에요. 목적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속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불안한 마음에 평안 좀 얻고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평범하게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기도의 이유가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측면 속에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상하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분위기를 파악을 했고 똑같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이 달랐던 거죠.
저는 이 포인트로 여러분과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크기의 과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땅의 분위기를 보고 그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보고 그 땅의 기후를 다 보고 분석하고 이 땅에 소산 그 과일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가 정반대로 나눠진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 너무 강합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요새와 같습니다. 게다가 너무 사람들이 커서 우리가 그 땅을 싸워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좀 달랐습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 땅을 갔다 와 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100%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이기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케냐 땅,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의 영역, 우리 주님이 주신 게 맞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일부도 이랬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안 되니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여러분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좀 몇 년 사셨어요? 이제는 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라고 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땅 아닌 것 같아. 10명이 이야기하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부 다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속이는 것 같다는 그 의심과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치세요. 주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치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셔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걸어가는 그 삶의 기준점이 달라져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라지만 그분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에게 아첨하지만 그분에게 순종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원하는데 순종은 싫어요. 왜요? 기준이 아직도 나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목적이 아직도 내 성공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이 안 바뀌었으니 교회를 와도 사이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간섭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만큼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는요, 많은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필요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너무 커 보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한다, 아니다, 해도 소용없다 말해도 주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로 심고 기적을 추수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이비 그리스도인 말고 주님의 간섭과 명령을 기쁨으로 받고 따를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결론이구나.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약속해 주시면 되는구나. 이걸 믿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요, 되게 유명한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아오모리 사과 드셔보셨나요? 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일본의 그 본토 맨 위쪽에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사과는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있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아오모리 사과가 전국에 납품이 되는데요. 1991년도에 일본에 큰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그 일본을 강타하면서 이 아오모리현에 그 태풍이 상륙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여러분, 일본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태풍의 피해를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 아오모리 사과 나무에 있던 그 사과의 90%가 다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과 나무에 거의 뭐 사과는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모든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농사는 망했다고 망연자실하며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10%의 사과를 다 따서 잘 포장해서 박스에 넣어서 납품을 하는데요. 그 납품하는 그 박스 위에 광고를 하나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썼냐면 초속 51m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해가지고 마케팅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이 사과가 10배가 넘는 가격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샀대요. 특별히 누가 산 줄 아세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이 사과가 팔렸다고 합니다. 왜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니까요. 여러분, 마케팅계의 성공 실화로 이 일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망한 사과 농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면서 허탈해하고 망연자실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보며 꿈을 꾸고 희망을 그릴 것인가? 그 기준점과 목표점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도 기도를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비슷합니다.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잘 안 이루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의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90%의 실패의 경험들을 여러분 오늘 딛고 일어나셔서 10%의 성공 실화를 이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린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메리지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일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메리지 코스를 하는데요. 어느 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시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메리지 코스에서 뭐 합니까?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매일 혼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혼나는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메리지 코스하고 나온 부부들을 보면 저 밖에서 보면 얼굴이 너무 환해졌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다음에 신청해 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역시 사람은 매일 혼나야 얼굴이 환해지나 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메리지 코스 때 진짜 혼나는 느낌이에요. 저희 부부는 진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야,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대화가 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 대화해보는 주제도 꺼내줘요. 앞에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우리 TV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꺼내주세요. 이로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이런 대화를 해보세요 하시는데 저는 막 혼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할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좀 내가 혼나고 지금 좀 내가 힘들더라도 이 시간 잘 버텨내서 대화하면 좋은 날이 온다. 어차피 제 아내는 평생 저와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게 갈 것인가? 불편하게 갈 것인가? 지금 좀 불편하고 지금 좀 나를 꺾으면 가정이 지켜진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화하기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대화가 다 끝나고 꺼내기 힘든 대화의 소재들도 다 꺼내보고 그러다 보면 커버받는 날이 온다. 용서받는 날도 오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날도 오는구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는 건 힘들 수 있죠. 지금 당장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올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건져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분개하고 분노하기만 해요. 이런 갈등과 절망의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냐고 따지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내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이건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실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탄의 덫에 걸려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단의 덫에 걸려있습니다. 어떤 덫인 줄 아세요? 의심의 덫이요. 불신의 덫이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분석까지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강함과 견고함,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분석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안 맞나. 거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속였나 안 속였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불신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정확하게 딱 집어내시거든요.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냐.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기준이 안 바뀌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그날에 이 사건에 대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라는 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집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걸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즈타니 선생님이라는 이 야간 교사, 일본의 야간 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이 다 끝나면 12시, 1시 정도가 되나 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분이 그 일본의 가장 심한 그 유흥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녀요. 그곳에 있는 100명도 넘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요. 그들과 함께 전봇대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막 구토하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등도 두들겨주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며 그렇게 밤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이제 낮에 생활을 하는 아이들로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는 미즈타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굉장히 많고
이분 넌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주족이었던 이 학생이 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선생님한테 고백을 하고는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잘 그 폭주족에서 그 조직에서 빼왔습니다. 빼와서 공부도 가르치고요, 씻기고요, 정말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또 잡혀가서 매 맞고 그 조직에 들어가고 또 나와서 선생님과 지내다가 또 끌려 들어가고 우리 조직에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조직을 빠져나오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지막 한 번이다. 너 한 번만 더 걸리면은 안 된다. 근데 그 아이는 또 걸리고 또 끌려갔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날 택시를 타고 그 폭주족의 근거지 아지트에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오토바이 탄 폭주족들 한 4-50명이 다 같이 둘러싸서 막 그 있잖아요. 사람 한 명 놓고 막 도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쇠파이프 돌고 당신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 오야붕을 만나고 싶다고. 너네 보스를 만나고 싶다고. 아니 우리 보스가 당신을 왜 만나줍니까? 하는데 안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들여보내라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듯 그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보스가 있고 내 학생, 그 학생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이미 이 보스가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당신 왜 왔냐? 또 얘 데리러 가러 왔냐? 그렇다. 이 아이는 이제 풀어달라. 더 이상 이 깡패짓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아이를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보스가 그래요. 아니 우리도 가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손가락이라도 하나 내놓고 가야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신의 오른손을 갖다 줍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게 아니라 망치로 그냥 해머로 으깨버렸대요. 새끼 손가락을 해머로 으깨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 손을 부여잡고 그 아이와 선생님이 그 아지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빨리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다 하죠. 그리고는 이 아이는 진짜 그 폭주족의 삶을 버리고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었던 이 실화인데요. 이 선생님 입장에서 자신의 손가락이 으깨지면서 이 아이를 건져낸 이유가 뭘까요? 위로 좀 받으라고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니까 감동 좀 받으라고요? 내가 너를 이 정도 생각해주고 있으니까 마음 좀 따뜻해지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살라고요.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요. 이제는 밤의 삶이 아니라 낮의 삶으로 다른 목적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의 오른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아, 나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왜요? 감동받으라고요? 위로 좀 받으라고요? 내가 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다른 삶 살라고요.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라고요. 이제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라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라고 그 희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케냐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준의 변화, 그 목적의 변화, 그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기적들을 아버지와 축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진을 걷는 하나님 어렵한 나의 로비하는 교회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신이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중보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우리 선교사님, 성도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그저 잊혀져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하나님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두들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부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긴박하고 함께 하는 자들이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이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가족들에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희망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그 희망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기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목적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점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신앙의 목적을 바꾸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